해핀 제이 지수와 손흥민이 파리에서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프랑스에서 입국한 블랙핑크 지수와 손흥민의 열애설이 다시 불거졌다. 사진 인스타그램 골뱅이 SOYAAA 미출 스크린샷 자카르타 CNN 인도네시아 블랙핑크 지수가 한국 축구선수 손흥민과 불륜설에 휩싸였다. 같은 달 프랑스에서 지수와 손흥민이 귀국하면서 루머가 돌았다. 10분의 8 금요일 일간 스포츠 취재 결과 지수와 흥민은 10분의 5 화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수는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참석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귀국했다. 한편 손흥민은 2022년 7월 10일 목 2022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예선 시리아와의 경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손흥민은 영국 런던에서 출발하는 대신 파리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황당한 소문은 2년 전 네티즌들이 증거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를 수집한 후 온라인 포럼에 등장했다. 2019년 블랙핑크 지수는 런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K-POP 아이돌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를 통해 경기를 관람하는 순간을 공유했다. 지수는 송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다. 당시 카메라를 향한 흥민의 골 세리머니가 사실은 지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파트너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골 세리머니 때 손흥민이 팔찌를 자주 차고 뽀뽀를 했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떠돌고 있는 열애설에 대해 지수와 흥민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손흥민은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이적해 2015년 8월부터 토트넘을 강화한 한국 축구 선수다. 한국 공격수는 토트넘에서 280경기에 출전해 107골 64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모든 대회에서 51경기에 출전했다. 29세의 스트라이커는 22골 17도움을 기록했다.